안녕하세요. 은퇴 후 쌍둥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지난 한주 동안 찜통더위와 감기가 아닌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코로나약, 선풍기, 에어컨 등과 함께 힘들게 지내온 한 주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몸이 가벼워 일찍 일어나 가벼운 복원 체조와 샤워로 몸과 마음을 단장하였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로 컵라면 하나, 김밥 한 줄, 김치, 시원한 보리차 물, 돗자리 등을 배낭에 놓고 카메라를 지참 홀로 무상 무념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걷고 가산 디지털 역에서 관악역까지 전철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관악역에서 삼막천을 따라 안양대교, 안양천을 따라 박석교, 무궁화동산, 기하대교와 호암대교, 철산교, 규가시까지 수변길과 뚝방길을 번갈아 가며 17.2km를 걸었습니다. 보행보수는 집에서 출발, 규가시까지 26,477보를 걸은 영상입니다. 더위와 코로나를 다 날려버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유쾌한 걷기 하루 일정의 영상입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배경음악은 제 부족한 하모니카 연주로 서른도님이 보랏빛 엽서와 임영웅님이 별빛 같은 내 사랑아를 넣어보았습니다. 영상과 하모니카 연주가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며 보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익한 영상 제작에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